예,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두 가지 악법이 있습니다. 건강가진기본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. 이 두 개의 악법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. 저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국회 안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,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요. 그 기도할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. 결국 우리가 잘못했다.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. 경건하게 살지 못했다.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. 하나님 용서해달라고, 그런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첫 번째 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법은 국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.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지, 건강가진기본법 개정안을 왜 반대하는지.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법을 잘 모릅니다. 다 자기 법이 바빠요. 자기 그 상임위에서 하는 것만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. 특별히 지역구 주민이 찾아와서 설명하면 국회의원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. 왜냐하면 결국 선거를 해야 되니까 지역구 주민들이 이렇게 호소하게 되면 그걸 아무래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가지고 호소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특별히 민주당 의원이면 민주당 지도부에 좀 말을 해달라.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런 악법들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도록 말을 해달라. 그러면 민주당에서 당론이 되지 않고 그걸 통과시키지 않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들한테 말을 해보니까 자기가 안에서 그런 말을 하려면 밖에서 떠들어줘야 합니다. 막 밖에서 떠들어야지. 밖에서 이렇게 떠드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진짜 이걸 반대하더라.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떠들어줘야 돼. 그러니까 떠들어주는데 뭐가 가장 효과적이냐? 제일 효과적인 것이 제가 요새 해보니까 1인 시위입니다. 1인 시위. 1인 시위는 코로나가 뭐 3단계, 4단계, 5단계, 6단계가 돼도 1인 시위는 항상 허용이 돼요. 그리고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앞에나 출퇴근 시간대에 딱 이제 1인 시위를 들고 딱 있으면 한 시간에 몇백 명, 몇천 명이 지나갑니다. 그래서 거기에 큰 글자로 예를 들어서 건강가진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합법화되는 건강가진기본법 개정안 반대 뭐 이렇게, 그 다음에 뭐 우리 아이 동성애자로 만드는 차별금지법 반대 이렇게 해서 큰 글자로 1인 시위 탁 빗겨들고 있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. 두 번째로는 전단지를 나눠줘요. 그러니까 1인 시위는 이제 큰 글자만 있으니까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전단지에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고, 그래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은 1인 시위 빗겨들고 한 사람은 전단지 나눠주고 이렇게 콤비로 하면 제일 효과적이에요.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현수막 걸기. 현수막은 우리가 이제 걸어놓기만 하면 좀 노력이 안 들지요. 그래서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효과적인데, 현수막은 주말에 이제 불법이면 그거는 막 하루 이틀이면 떼가 버립니다.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, 구청에다 허락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구청에다가 정식으로 허락을 내서 이제 게시대에 지정된 게시대에다 걸면은 한 2주 정도 거는데 한 2만 원 정도 듭니다. 근데 돈을 조금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고요. 제가 부산에서 이제 그 구청에다 신청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, 부산에가 16개 구가 있는데 우리가 구에다가 신청을 해보니까 한 절반은 이거를 못 걸어주겠다 이렇게 왔어요. 못 걸어주겠다. 그러면서 뭐 그 이유가 뭐냐, 이게 성차별이다. 또 뭐 그 다음에는 뭐 성소수자한테 마음의 상처를 준다. 뭐 이런 이상한 이유를 갖다 대서 이거를 또 법안을 반대하는 거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. 공문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, 우리 단체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안 걸어주는 거는 법에 어긋난 것이다. 법에 이걸 걸지 말라고 이거 없다.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말 이거를 안 걸어주면 우리는 신문에 내고 행정소송하겠다.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전부 다 오케이 했어요. 오케이.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걸어줘야 됩니다. 이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법안을 반대할 수도 있고, 또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
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마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처럼 이 구청 직원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전단지 나눠주는 거 1인시 그다음에 현수막 걸기 또 한 가지는 차량 스티커 자기 차량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.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는 열심히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.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없애기 어렵습니다. 프랑스도 이제 동성결을 합법한 다음에 20만 명이 나왔지만 그걸 바꿀 수 없었어요. 만약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10만 명만 나와도 막을 수 있었는데 통과되고 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통과되기 직전 전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.